현재 오늘 개막 공연 MC를 맡은 코봉이 장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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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죠. 중학팔공산 우리 은혜사의 계산 1215준을 맞이하여 은혜사 은빛 문화재. 자, 해를 더해가면 갈수록 풍성하고 다채로움을 채워지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이죠. 9월 7일, 8일. 아, 이틀간 정말 우리 불자림들 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고요. 오늘 특히 이 개막 공연 저희가 정말 고민해서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정말 기대되십니까?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비텐스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스킬 우승자 청순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열정적인 무대. 아, 너무 좋네요. 자, 다음 무대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국악 경연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풍류대장이라고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시죠? 그 프로그램 보셨었으면 이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진짜 찐 불자이자 신심이 깊은 진짜 불자 가수라고 합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풍류대장, 떠오르는 국악계 샛별 국악인이자 가수이신 최 예림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수이신 최예림 양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목소리 너무 시원시원하시죠? 아우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 얼씨구! 아 이런 기분이구나. 얼씨구! 은혜사! 비트의 고봉이! 여러분들! 아 좋다 박수! 자 깊이 있는 목소리로 가을날 분위기를 업 시켜줄 가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하고픈 이야기 너무 많은데 흐르는 시간이 아쉬워. 멀리서 기적이 오네요. 누군가 떠나가고 있어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이별은 이별은 싫어요. 무작정 은혜사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말은 안 해도 가슴을 적시는 두 사람. 창밖엔 바람이 부네요. 누군가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랑 주고 받아요. 이별은 이별은 싫어요. 이별은 이별은 싫어요. 무작정 어디라고요? 은혜사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선물해 주신 우리 임수정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무대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분리수거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홍야무 꿈 가자! 진짜 멋있다. 여러분 진짜 멋있습니다. 음악을 느끼세요.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어떤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안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딱지.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없는 거라 하네. Yeah, yeah.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다 자기가 옳단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란 말하지 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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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아.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호감 웃고. ...셨다. 아, 근데 아까부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김중 연구소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네. 아, 근데 우리 김중현 씨가 우리 BTN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BTN 불교 TV의 아들 맞습니까? 저는 BTN 불교 TV의 한 삼촌 정도 될까요? 아, 왜 반응이 없어요? 자, 오늘의 기자이기 때문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인 퍼포먼스, 노래면 노래, 뛰어난 무대의 매너를 보여주는 누구? 누구? 모셔보겠습니다. 김중현 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중현입니다. Let's go. 천사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수호천사 수호천사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나는 너의 수호천사야. 반갑습니다. 나는 너의 수호천사 내가 다 지켜줄게. 김대리야 박과장이야 너를 울린 사람 누구야. 나는 너희의 수호천사 당신 편이 돼줄게. 나만 믿고 마음대로 해. 내가 다 지켜줄게. 이 세상 속에
사랑 너를 울리면 가만 안 둔다 나만 믿어라 다시 큰 소리로 수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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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수호천사 수호천사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나는 너의 수호천사야 김대리야 박과장이야 너를 울린 사람 누구야 나는 너의 수호천사 당신 편이 돼줄게 나만 믿고 마음대로 해 내가 다 지켜줄게 이 세상 속에서 너를 지켜줄 사람 너를 울리면 가만 안 둔다 나만 믿어라 수호천사 수호천사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수호천사 수호천사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나는 너의 수호천사야 마지막 더 큰 소리로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수호천사 수호천사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나는 너의 수호천사야 수호천사 손 흔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가슴 내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 노래 불러야 돼 나 노래 불러야 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 내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아, 고맙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습하고 비가 살짝 내리긴 하는데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은빛 문화제가 더 성황리에 이렇게 치러지고 마무리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돼요, 벌써. 마지막 곡인데 그래도 축제이니만큼 신나게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사랑의 스위치 신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무대를 선보여주신 김주희 씨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연습을 인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무대를 우리 민수 씨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코봉이 장재영이었고요, 마지막 주인공 누구? 누구? 소개하겠습니다. 민수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 강바람에 심마포를 스치며 좋다. 아, 민수현이 처녀뱃사공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은혜사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이 경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은혜사랑 참 잘 맞는 곡이겠다 싶은 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 홍랑입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샤우로 저기 뒤쪽에도 다 보입니다. 샤우로 좋아요. 백년이 흘러가도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개천에 핀 맷돌을 보며 날씨가 홍랑인가 여기 수서 샤워
멀리 두고 떠나간다고 백년이 흘러가도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개창의 후 두견새도 날씨가 홍랑인 가역이 수서 개창의 후 두견새도 날씨가 홍랑인 가역이 수서 청춘을 한번 제대로 돌리고 가겠습니다. 청춘들 나오! 선물이 위로 마셔! 조쪽 뒤에까지 다 맞추세요! 그래는 내 인생의 회원이란다. 못난 그 사랑도 계산받네.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어디 갔느냐. 오늘 은혜사의 은빛문화축제 민수연이 잘 왔다 생각하시는 분들 박수와 합창 좋아요. 박수 내 인생의 회원이란다. 지나간 그 옛날이 어제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감사합니다.